Hey, yo. You hear the song? Yummy. 안녕하세요. 농구 이야기 NG 리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추억의 선수를 소개드려 볼까 하는데요. 큰 키에도 굉장히 부드러운 슈터치와 탄탄한 하체를 활용한 안정적인 골밑 득점, 그리고 무시무시한 높이로 찍어댔던 블록 능력을 갖추었던 선수인데요. 한때 NBA에서 만리장성이라고 불렸던 동양인 농구 선수 야오밍입니다. 그의 별명에 걸맞는 2m29cm라는 큰 신장과 140kg이나 나가는 몸무게로 센터 포지션에서 플레이했던 야오밍의 NBA 경력은 8년밖에 되지 않는데요. 하지만 그 8년 동안 모두 올스타에 선정될 정도로 탈아시아급 실력을 갖추었고, 신인이었던 2002-03 시즌 올루키 퍼스트 팀에 선정되었죠. 또한 3번의 올 NBA 서드 팀 선정, 2번의 올 NBA 세컨드 팀에도 선정되었던, 현재까지 NBA에 진출했던 몇몇의 아시아 선수들 중 커리어 동안 단연 최고의 퍼포먼스를 펼쳤던 대단한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NBA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보낸 야오밍은 2016년 9월 9일 NBA 레전드 샤킬 오닐, 앨런 아이버슨과 함께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었고, 2017년 2월 3일에는 그의 등번호 11번이 휴스턴 로켓츠에서 영구결번 되게 됩니다. 커리어 평균 19득점, 9.2 리바운드, 1.6 어시스트, 1.9 블록으로 공격력이 굉장히 안정적이었고, 아주 큰 키를 가졌지만 손끝 감각이 타고났던 야오밍은 롱레인지 미들점퍼도 가능했기 때문에 수비수들에겐 지옥같은 존재였습니다. 키에 비해 보드 장악력이 엄청 좋다라고까지는 할 순 없지만, 8시즌 중 2시즌에서 평균 10개 이상의 리바운드를 따냈고, 블록 능력도 특출나다곤 할 순 없지만 기본적으로 세로 사이즈 자체가 길었기 때문에 골밑 공격을 시도하던 상대 선수들에겐 블록을 당하지 않기 위해 늘 조심할 수밖에 없었던 선수였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영상에 앞서 만리장성 야오밍 선수의 커리어 하이라이트 장면 먼저 감상하실게요. They like, yeah, y'all, this is what we want. Yes, sir. How well he plays, how healthy he remains. Crowd responding to the play of Yao. And the foul. It is getting personal around here. Damon has that steal, stolen. Houston bench go crazy. Then Yao a little behind the back. He slams it over Big Ben. That's what you call attitude. Big Ben. Is that attitude? Did you see what I just saw? Woo! Man. Unbelievable shot. He's got his arm. He can't shoot it right-handed, so Yao puts it up left-handed. Alston looking, gotta get it in. Throws to Yao. Yao lean-in shot. He hit it and it's fouled! Are you kidding me? And Yao, a great free-throw shooter, has a chance to put Houston in front. I thought he ran out of one game. Olajuwon. 1980년 9월 12일 중국 대도시 상하이에서 태어난 야오밍은 중국 프로농구 선수 출신의 아버지 야오지웬과 어머니 팡펑니의 좋은 유전자를 타고나 신생아일 때 이미 몸무게가 5kg이나 나갔는데요. 9살이 되던 해 농구를 시작했고, 다음해엔 키가 이미 165cm까지 자라게 되었습니다. 농구 유전자를 타고나서 그런지 어릴 때부터 재능을 보였던 야오밍은 13살이 되었을 때 중국 프로농구 리그 CBA 상하이 샤크스의 주니어 팀에서 4년 동안 프로무대 입성을 위해 열심히 실력을 갈고 닦았고, 17살이었던 1997년 드디어 성인 무대에 데뷔하게 됩니다. 신인이었던 97-98 시즌 평균 10득점 8리바운드를 기록하며 성공적인 데뷔 시즌을 보낸 야오밍은, 그러나 다음에 발이 골절되는 부상을 당해 15경기밖에 뛸 수 없었는데요.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온 99-2000 시즌 평균 21.7득점 15.1리바운드라는 놀라운 성장세로 상하이 샤크스를 CBA 파이널 무대까지 이끌었지만, 당시 왕즈즈가 이끌던 파이 로켓츠에게 패하며 우승의 꿈은 깨지고 말죠. 그리고 다음이었던 2000-2001 시즌에도 다시 한번 파이널 무대를 밟았지만 또 왕즈즈에게 발리며 2년 연속 준우승에 머물게 되는데요. 단단히 이를 갈고 나온 2001-02 시즌 평균 32.1득점 19리바운드라는 미친듯한 정규 시즌 퍼포먼스로 상하이를 3년 연속 파이널 무대로 이끈 야오밍은 계속해서 우승을 좌절시켰던 파이 로켓츠를 만나 2002년 플레이오프 평균 38.9득점 20.2리바운드 그리고 야투율 76.6%라는 괴물같은 활약을 선보였습니다. 그렇게 2002년 NBA 드래프트에 참가한 야오밍은 놀랍게도 동양인으로선 최초로 1라운드 1픽으로 휴스턴 로켓츠의 지명을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당시 많은 농구 관계자들이 야오밍의 성공에 대해 회의적이었고, 찰스 바클리는 심지어 야오밍이 루키 시즌 동안 19점 이상을 넣으면 케니 스미스의 엉덩이에 키스를 하겠다 라고 폭탄 선언을 하는 등 대부분 그의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신인이었던 02-03 시즌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11월 17일 LA 레이커스전에서 시도한 야투 9개를 모두 성공시키는 괴력으로 20득점에 성공하면서 바클리를 당황시키기도 했죠. 그리고 2003년 1월 17일 다시 펼쳐진 LA 레이커스전에서 당시 최고의 센터로 군림하던 샤킬 오닐을 처음 마주하게 되는데요. 오닐은 인종차별적인 농담을 던지는 등 야오밍을 도발했지만 그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10득점 10리바운드 6블록의 좋은 기록을 내며 오닐을 상대합니다. 이날 기록한 6개의 블록 중 2개가 오닐을 상대로 막아낸 것이었죠. 루키 시즌 평균 13.5득점 8.2리바운드 1.7어시스트 1.8블록을 기록한 그는 비록 중국인들의 성원에 힘입어 이루어지긴 했지만 커리어 첫 올스타에도 선정되는 영광을 차지하는데요. 소포모였던 03-04 시즌 제프 반건디 코치가 새로이 휴스턴 로켓츠에 부임하면서 야오밍을 위주로 한 공격 전술을 만들었고 2년 연속으로 82경기에 모두 출전해 평균 17.5득점, 9리바운드, 1.5어시스트, 1.9블록으로 공격에서 한층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2004년 2월 애틀랜타 호크스전에선 3차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커리어 하이 41득점에 7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견인하는 등 자신의 장기인 부드러운 슈터치를 활용해 상대팀 수비수들을 공략했고 결국 2년 연속으로 올스타에도 선정되죠. 게다가 2004년 플레이오프에도 올라가며 커리어 처음으로 더 큰 무대를 밟은 야오밍은 1라운드에서 만난 LA 레이커스를 상대로 평균 15득점, 7.4리바운드, 1.8어시스트, 1.4블록의 공수 양면에서 준수한 활약을 펼쳤으나 1승 4패로 시리즈를 내주며 탈락합니다. 2004년 오프시즌 동안 휴스턴은 팀의 간판 스타 듀오였던 스티브 프랜시스와 커티노 모블리를 올랜도 매직으로 보내며 대신 NBA 대표 득점 머신 티맥 트레이시 맥그레이디를 데려왔고 많은 농구 팬들이 링맥 듀오가 팀 휴스턴을 챔피언 컨텐더로 만들어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모았던 04-05 시즌이 시작되고 야오밍은 평균 18.3득점, 8.4리바운드 2블록으로 득점력이 소폭 상승했고 커리어 처음으로 경기당 2개의 블록을 기록했으며 야투율도 무려 55.2%를 찍을 만큼 공수 양면에서 계속해서 성장하는데요. 2년 연속 플레이오프 무대를 밟은 그는 1라운드에서 댈러스 매버릭스를 만나 21.4득점, 7.7리바운드 2.7블록, 게다가 야투율도 무려 65.5%를 기록하는 등 정규 시즌보다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로 승부를 7차전까지 몰고 갔으나 아쉽게 탈락하고 맙니다. 그리고 다음이었던 05-06 시즌, 3년 연속으로 80경기 이상 뛰었던 그에게 부상의 양령이 찾아오면서 커리어 최저인 57경기밖에 출전하지 못하는데요. 게다가 팀액마저도 부상에 시달리며 두 선수가 함께 출전한 경기가 고작 31경기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휴스턴은 플레이오프 진출에도 실패하게 되죠. 05-06 시즌 평균 22.3득점, 10.2리바운드, 1.5어시스트, 1.6블록으로 커리어 첫 더블더블 기록을 내는 상승세를 타고 있던 상황이라 많은 기대를 모았으나 2006년 4월 유타 제즈와의 경기에서 6개월의 휴식이 필요한 왼발 골절상을 당해버리면서 시즌 아웃되고 맙니다. 06-07 시즌이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 안타깝게도 야오밍은 또 부상을 당하고 마는데요. 2006년 12월 LA 클리퍼스전에서 블록을 시도하던 중 오른쪽 무릎 골절상을 당하는 큰 부상으로 커리어 최저인 48경기밖에 못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평균 25득점, 9.4리바운드, 2어시스트, 2블록의 커리어 베스트 시즌을 보내면서 MVP 후보로도 거론될 정도였고 충분히 올 NBA 퍼스트 팀에도 선정될 수 있었던 기량이었지만 너무 많은 경기에 결정하는 바람에 올 NBA 세컨드 팀밖에 못 들죠. 그래도 휴스턴은 플레이오프에 진출했고 야오밍도 유타 제즈와의 1라운드 시리즈에 다행히 출전할 수 있게 되면서 다시 한번 농구 팬들에게 기대를 갖게 하는데요. 1라운드 평균 25.1득점, 10.3리바운드를 기록하면서 팀을 멱살 캐리했지만 결국 또 7차전에서 패하며 2라운드 진출의 꿈은 무산되고 맙니다. 07-08 시즌 전위를 다진 야오밍, 평균 22득점, 10.8리바운드, 2.3어시스트, 2블록으로 다시 한번 20-10을 찍는 시즌을 보냈지만 잦은 부상은 여전히 그를 괴롭혔고 결국 55경기에 출장하게 되는데요. 게다가 야오밍이 결장할 때 동안 휴스턴은 22연승을 달성해버리는 미친 기록을 세우면서 팀에 야오밍이 과연 필요할까? 라는 말까지 스멀스멀 기어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008년 2월 왼발 피로골절로 인해 4개월의 휴식기간이 필요했던 그는 잔여 시즌을 모두 결장하게 되었고 플레이오프에도 못 나오게 되면서 안타까운 커리어를 이어나가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08-09 시즌 야오밍은 77경기에 출전하는 건강한 모습을 보이며 사람들을 안도하게 만들었고 평균 19.7득점, 9.9리바운드, 1.8어시스트, 1.9블록의 공수 양면에서 훌륭한 활약을 펼치면서 팀에게 2월 시즌아웃 부상을 당했음에도 휴스턴을 53승으로 이끌고 2009년 플레이오프 무대를 밟게 됩니다. 1라운드에서 만난 포틀랜드 트레일블레이저스전에서 4승 2패를 거두며
커리어 처음으로 2라운드 무대도 올라가는데요. LA 레이커스와의 2라운드 1차전 경기에서 야오밍은 28득점 10리바운드 2블록의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 4쿼터 5분을 남기고 코비 브라이언트가 돌파를 하던 도중 야오밍의 오른쪽 무릎이 강하게 부딪히면서 부상을 당했고 락커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야오밍은 끝까지 경기에 뛰기 위해 코트로 다시 복귀하는 부상 톤을 발휘했고 4쿼터 마지막 4분 동안 8득점을 몰아넣으며 팀의 100-92 승리를 견인하면서 명실상부한 에이스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나 3차전, 이번엔 발목을 접지르는 부상을 당하고 말았고 결국 잔여 플레이오프에 모두 결장하는 상황에 이르면서 또다시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2009년 여름, 야오밍은 다시 수술대에 오르게 되었고 09-10 시즌에는 단 한 경기도 출전하지 못하고 말죠. 10-11 시즌이 시작되기 전 휴스턴은 야오밍의 출전 시간을 24분 정도로 제한시킨다고 선언하며 그의 건강을 아주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경기 만에 부상당했던 부위가 재발하는 바람에 시즌 아웃되고 맙니다. 이후 인터뷰에서 NBA 복귀에 대해 회의적인 발언을 하며 자신감이 사라진 모습을 보였고 결국 2011년 7월 20일 만으로 겨우 30세의 나이로 한창 전성기를 달리고 있어야 할 시기에 현역 은퇴를 선언하게 되죠. 네, 오늘은 걸어다니는 만리장성 야오밍 선수에 대해 한번 소개드려 보았습니다. 동양인으로선 정말 유일무이하게 NBA에서 굉장한 커리어를 쌓아나가며 많은 농구 팬들이 사랑을 받았던 선수였지만 계속된 부상이 그의 발목을 잡고 말았고 어린 나이에 은퇴를 하게 된 비운의 선수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오프시즌 동안 계속해서 국대 차출로 인해 피로가 누적되었던 것 같고 특히 부상에서 회복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2008년 자국에서 열렸던 베이징 올림픽에 무리하게 참가했던 것이 커리어를 끝낼 정도의 부상으로 치닫게 한 주된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는 중국농구협회인 CBA의 6번째 회장으로 재직 중인데요. 최근 NBA와 사이가 좋지 않아 매년 방문했던 상하이에서 펼쳐지는 NBA 시범 경기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하는데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다음 또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농구 이야기 NG 리우였습니다.